의식주 중에서 의와 식에 해당하는 비교적 가볍게 접할 수 있는 대상을 벗어나서 주, 집이라는 공간 경험의 측면에서는 조금씩 다른 디자인을 추구하면 훨씬 더 임팩트 높은 한국식으로 45평 정도 되는 3개방 3개 욕실을 갖춘 집은 뭔가 사이즈나 가격대 면에서도 우리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아파트들과 많이 다르지 않다 보니까 인테리어 건축 디자인 트렌드 전문가 트렌프레소. 오늘은 얼마 전 소개드린 런던 아파트 건축 디자인에 이어서 런던 아파트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소개해드립니다. 런던 뱅크사이드 테이트 모던 옆에 위치해서 예술적 감성이 숨쉬는 지역의 특성을 건축 외관 디자인에도 반영했었죠. 템즈강변에 있는 특성을 살려서 물결치는 강물을 표현했는데 각 층마다 물결의 형태가 보다 자연스럽게 반영되어서 각 세대별로 평면이 조금씩 다르게 디자인된 아파트입니다. 오늘 저희는 8층 집 두 세대를 둘러볼 건데요. 131제곱미터, 136.8제곱미터 이렇게 방이 세 개인 집을 중심으로 봤어요. 타워 형태의 코어를 중심으로 양옆으로 있는 40평대 아파트입니다. 공간 경험과 인테리어 마감, 디자인, 스타일링 위주로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방 3개, 욕실 2개인 집이에요. 전체적으로 아파트 인테리어 배경은 벽 천장은 화이트 도장 마감이고 바닥은 헤링본 패턴의 내추럴 오크 마루제를 썼어요. 요즘은 사실 포셀린 타일로 바닥에 대리석 느낌을 적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 아파트는 대리석 패턴 포셀린 타일 같은 경우는 주로 주방이나 욕실과 같은 기능적인 공간을 포인트로 쓰고 바닥은 밝은 내추럴 오크 마루제를 헤링본 패턴으로 멋을 내서 썼네요. 평면에서도 보시면 전체 세대 평면에서 발코니 디자인이 곡면으로 굽이치고 있잖아요. 사실 외부에서 볼 때 세 개동의 아파트가 토박꽃 컬러의 물결치는 스틸 외관으로 참 고급스럽고 멋지다 라고는 생각을 했었는데 내부에서 발코니에 서 보니까 그 느낌이 정말 남달랐어요. 옆 동의 외관이 주는 그 조형성도 나에게 느껴지고 또 내 집의 발코니 벽면 자체가 밋밋한 그냥 흰 벽이 아니라 견고한 스틸 조형성이 느껴지는 벽이다 보니까 마치 하나의 조형물 안에 내가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홈페이지 가보면 요즘은 VR도 참 잘 올라와 있어서 내부 공간을 볼 수는 있는데 아, 이래서 공간은 경험해봐야 된다, 가봐야 된다 그런 생각도 했고요. 이를테면 밀라노 자하디드 아파트처럼 공간 내부 벽면 형태가 크게 달라지는 유기적 형태의 도입처럼 엄청난 변화보다는 좀 더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한 선에서의 인테리어적인 시도, 그 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모나게 만들면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조금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연 이 특별한 경험을 바꾸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의 많은 이런 큰 건축주 분들께서 한국 건축가들은 뭐 이런 디자인을 못한다 라고 하실 것만이 아니라 정말 차별성 있는 디자인을 위해서는 과감히 효율성을 포기할 부분은 포기하고 이런 실제적인 경험의 차별화에 투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살짝 해봤습니다. 17층까지 있는 템즈강 리버뷰의 아파트였는데요. 이미 위층은 볼 수 있는 집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인기가 많아서 아쉽게 탑층뷰는 못 봤지만 중층인 8층에서도 거실과 주방 각 벽면이 통창으로 탁 트여 있어가지고 도시를 조망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각 방들에도 통창이 설치되어 있고요. 창은 한쪽에 외부에서 보면 이렇게 타공되어 있는 물결 웨이브의 그 안쪽인데 내부에서는 틸트로 열리는 창 부위입니다. 속 시원하게 맞바람 치는 환기는 안 되지만 자동 환기 시스템은 내장돼 있어서 호텔처럼 그건 기계적으로 보완을 해주고 있었어요. 에어컨이나 히팅도 내장이고요. 그래도 저는 활짝 열어서 자연 환기하고 싶은 그런 약간의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사실 많아도 많아도 아쉬운 게 수납인데 멋만낸 집은 아니고 곳곳에 비품 수납과 옷장 수납도 충분히 고려돼 있어요.
세탁실과 건조기, 전장박스 등의 기능적인 다용도실은 아파트 입구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연건조로 빨래를 넣을 곳은 없어요. 워낙 비가 많이 와서 자연건조가 힘들기도 하겠지만 세탁건조는 여기서 다용도실에서 다 해결합니다. 약간 이 집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배경은 모던이지만 헤링본 바닥이나 또 수공예적인 스타일의 조명 포인트, 앤티크한 콘솔 등 라이트한 클래식을 표방하고 있어요. 전자식 조명 제어나 IoT 기능 등 최신 제어 기능은 탑재돼 있고 기계식 환기나 에어컨디셔너 등은 최신식으로 매립돼 있는데 인테리어 스타일은 레트로에서 라이트한 클래식을 이렇게 넘나듭니다. 전체적으로 골드 포인트로 라인은 심플할지언정 마감 자체는 아주 클래식하고요. 수납장이나 다용도실 등 기능적 수납 공간도 도어는 벽면과 묻어가는 히든 스타일일지라도 도어 핸들 자체는 아주 클래식한 묵직한 골드 마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국식으로 45평 정도 되는 3개 방 3개 욕실을 갖춘 집은 이제 앙스윗이라고 하죠. 방 하나당 하나씩 욕실을 끼고 있습니다. 개인 방에는 프라이버시를 주고 주방은 대형 주방은 아니고 심플한 모던 주방인데 화이트 마블 패턴 타일 슬랩으로 기능적인 부분들은 마감한 그레이 앤 화이트 주방입니다. 아일랜드와 주방 자체는 거실과 대면으로 섞여 있어서 크지는 않은데 바로 옆에 팬트리 문을 매립으로 숨겨둬서 지저분해 보일 수 있을 만한 생활적인 기능들은 뒤로 감출 수 있게 돼 있어요. 전체적인 조명은 매립 형태이고요. 주방 아일랜드의 펜던트 조명 정도가 디자인 포인트로 심플하게 설치된 모습입니다. 마스터 베드룸에도 드레스룸을 따로 둘 공간은 안 되지만 붙박이장에 무늬목이 아주 고급스러운 재질이어서 저는 통원목인가 유심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골드 프레임으로 멋을 내기도 했고요. 도어 핸들도 전체 묵직한 골드 핸들로 해서 클래식한 포인트를 줬습니다. 작은 부분인 것 같지만 사람 손이 닿는 부위가 핸들이니까 좋은 자재를 여기는 썼구나 라는 존재감이 컸어요. 또 다른 방은 무늬목에 디자인을 넣어서 또 다른 스타일링을 주기도 했고 또 대형 아파트는 아니니까 공간 효율성을 위해서 화장대를 붙박이장과 붙박이장 사이 공간에 매립해서 넣은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다르기도 한데요. 깔라카타나 스타투아리오 화이트 대리석 패턴을 큰 슬랩 타일로 적용하는 한국에서도 뭐 호텔식 욕실 인테리어 컨셉으로 선호되는 그런 스타일이 적용되었어요. 한국에서 많이 쓰이지 않는 소형 3D 유광 타일이나 쪽 타일을 그레이 컬러 톤으로 마블 결 색깔과 같이 맞춰서 같이 사용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통 젠다이라고 하는 선반을 넓게 좀 폭을 해서 기능적으로 저는 매우 편리해 보였어요. 욕실의 상부 수납장도 매립식으로는 하고 거울을 약간 장식성 있게 도어로 적용한 것도 스타일과 기능을 두루 충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액세서리는 샤워 세면 수전과 유리 파티션 프레임까지 블랙 컨셉 화장실은 블랙, 세틴 그 화장실은 세틴 골드 각각 맞춰서 통일된 포인트로 고급스러움을 표방했어요. 수건거리 뒷 벽면에 히팅을 내장해서 따로 라디에이터 없이 수건이 쾌적하게 드라이한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한 것도 참 좋았습니다. 런던이 잦은 비로 날이 습하다 보니까 자연건조가 받쳐주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을 이런 세심한 건조 기능으로 고려한 점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공동주택이라는 효율성과 거주자 입장에서도 대형 시스템이 주는 편리함에 묻혀서 사실은 우리가 그간 간과하고 살아왔던 다양성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각자의 패션이나 음식과 같은 의식주 중에서 의와 식에 해당하는 비교적 가볍게 접할 수 있는 대상을 벗어나서 주, 집이라는 공간 경험의 측면에서는 조금씩 다른 디자인을 추구하면 훨씬 더 임팩트 높은 좋은 생활환경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우리 공간 환경 변화에 대한 욕구가 이렇게 막 샘솟아 오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오늘 들여다본 런던의 주거가 그저 어느 최고급 주택가의 단독주택이었다면 감흥이 좀 오히려 적었을 텐데, 뭔가 사이즈나 가격대 면에서도 우리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아파트들과 많이 다르지 않다 보니까 더 욕심이 생기는 그런 경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 조금만, 약간만 더 생각을 달리하면 공동주택, 아파트라는 한국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환경의 경험이 훨씬 더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한국의 의식주, 라이프스타일로 창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인테리어 건축 디자인 트렌드 전문가 트렌프레소. 오늘은 얼마 전 소개드렸던 런던 아파트 건축 디자인에 이어서 런던 내부 아파트 인테리어 디자인을 소개해드렸어요. 많은 또 의견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댓글 참여로 함께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